네, 뮤지컬 스림의 연출을 맡은 이대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스림의 음악감독 이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 네이슨 역할의 김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그 역할을 맡은 배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 네이슨 역할을 맡은 이주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리차드 역할 노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슨 나 역할을 맡은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그 역할을 맡은 이석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 저널리스트 박혜이자입니다. 네, 저 연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떻게 초연 연출을 차용을 해서 이번 역대를 꾸미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이전 연출들이 좀 다른 게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나던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초연 무대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저 이번에 초연 무대는 저기 S24와 이제 저 충무 아트까지 해서 1차, 2차로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무대가 될 것 같고요. 관객들과 이제 여러 회차로 만나게 된 스림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초심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서 지금의 또 현재 뉴 배우들과 어떤 화학적 케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용이 되어서 이번에 2021년도 스림미에서는 같이 좀 콜라보 개념으로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방울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그냥 그 스릴러의 스타일의 어떤 것들을 좀 점점 적셔들어가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청각적으로 넣고자 했습니다. 네, 연출님 답변해 주셨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프로듀서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 10수년 동안 같은 작품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 또 쓰리미는 특히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에서도 마니아층을 탄탄히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봐서 뮤지컬 쓰리미가 가진 의미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뭐 그 사전에 예, 이 작품을 이번에 올리는 게 마치 다시 시작하는 기분을 올해 처음 다시 더 느끼는 것 같은데요. 네. 아떼오도하고 MPN 컴퍼니가 함께 올리게 돼서 제가 예전의 무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저희가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지금의 팬들은 이 무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공연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기억들을 단순하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번 재연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팬들에게 이 작품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네. 뭐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 작품은 뮤지컬 드라마 장르죠. 흔히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쇼, 뮤지컬 오페라, 뮤지컬 코미디가 뮤지컬의 전형으로서 많은 작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 작품이 뮤지컬 드라마로서 이 작품이 올라감으로써 대학로의 소극장에서 좀 더 밀도 있는 다른 작품들이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작품이 주는 의미는 바로 그 드라마를 밀도 있게 구성을 했고 일반적인 뮤지컬에서 벗어나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다른 것, 다양성을 추구했고
그런 의미에서 또 성공적인 작품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의미를 좀 부여하면 좋겠고요. 이 무대를 간단히 보시면 단순히 저희가 무대를 재현만 한 건 아닙니다. 이 원래 오리지널 무대의 원형에서 특히 기둥만 보시더라도 가운데 이 철골조가 드러나 있고 비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오리지널 무대에는 이 비어 있지 않고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막힌 곳에 성냥불 그 영상이 이글거리는 게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과거를 넘어서서 새로움을 또 추가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올해 우연하게도 한국, 중국, 일본이 계속해서 공연을 올리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뜻깊은 때가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우리 연출팀과 배우분들의 열연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자님들 중에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리자면 탄탄한 대본과 음악이 있었고 그리고 좋은 동료 배우들 그리고 우리 연출님 그리고 음악 감독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뭐 의심이나 뭐 우려하는 바는 없었습니다. 단지 저와의 싸움이었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리차드를 관객들한테 잘 전달시킬 수 있도록 분석하고 표현하기 위한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연출님, 음악감독님께서 잘 방향성을 잡아주셨고 그래서 아직 미흡하지만 무대 위에서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갈고 닦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열린스통신 이수정 기자입니다. 저는 김현진 배우, 노윤 배우, 김은석 배우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작년에 이제 스릴미 봤었는데 이번에 약간 초연 무대로 좀 달라져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하고 나서 올해 다시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이번 초연 무대가 또 돌아온 스릴미를 접하면서 사실 연습실에서부터 좀 많이 다른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대본을 보는 저의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냥 좀 짧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작년에는 네이슨의 모든 진술과 그리고 하는 행동들이 약간 일종의 의도가 있는 어떤 매우 의도된 그런 일들처럼 저에게는 되게 많이 다가왔었는데 올해는 연습실에 처음 들어와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번 공연에서 사용해야 될 무대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무대들을 이제 연습실에 그려놓고 그 위에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번 올해를 공연할 때는 제 마음에 가장 이렇게 훅 와닿았던 이야기가 난 그저 그를 뒤따른 것뿐이라는 이야기가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의도된 행동들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올해 저에게 있어서 이 스릴미의 이야기가 굉장히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잘못된 일을 한 어떤 사람의 굉장한 변명처럼 들리는 게 올해 저의 가장 큰 변화였고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또 변화한 무대 위에서 그런 캐릭터들과 그런 드라마들을 보여드리고자 이번에 많이 연출님과 그리고 또 동료 배우들과 또 음악 감독님과 또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과연 동선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상대 배우와의 호흡에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또 음악적인 요소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서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서 조금 더 덧붙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작년에도 했지만 같은 배우분들과 같은 연출인 음악감독님도 계셨지만 무대가 달랐고 그리고 새로운 배우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새롭게 느껴졌던 게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대사량을 제가 이걸 무대 위에서 잘 보일 수 있을까? 그거를 잘 같이 경험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그게 많이 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좀 더 깊고 그 좀 더 정확한 이유 하나하나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공연 초반이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재연에 참여하는 게 처음인데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다시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다시 하는 게 나한테 좀 빠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재연을 참여하고 났는데 정말 너무 즐겁게 작업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아, 재연을 할 때 또 보이는 무언가가 다른 게 분명히 있는 거구나. 했던 작품들을 계속 하시는 선배님들이나 분명 동료분들이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정확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방금 이제 김우석 배우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해야 할 것들을 하느라 바빠가지고 미처 보지 못했던 점들이 두 번째 하면서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한 1년 정도 텀으로 들어왔는데 아예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본을 보고 나서도 첫 리딩이 끝나자마자 제가 컴퍼니 PD님께 재밌네요. 스림이 정말 재밌는 작품입니다. 라고 바로 참견례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롭게 보이는 것도 너무 많고 앞으로 더 채워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구간들도 너무 많이 계속 보여서 점점 더 다 같이 파이팅해서 어떻게 너무 멋지게 재밌게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일게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세 배우가 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번 시즌에 새로 참여하게 된 배나라, 그다음에 이석준, 이주순 배우 때문에 덕분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습실에서 제가 리딩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작년에 저희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연습을 진행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연습실에서 새로 들어온 세 배우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표현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새 배우를 통해서 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했던 저희들도 작년과 또 했던 것과 같게 또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어떤 연기들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다고 꼭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짠 것 같잖아. 네,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을 이어서 드릴게요. 그 이주순 배우님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작품 얘기 계속 앞에서 해주셨는데 가장 애정이 가는 장면 또는 가장 어려웠던 장면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그 제가 느꼈던 스릴링은 처음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이슨의 어떤 진술로 그 뒤 이야기들이 다 펼쳐지기 때문에 처음 내가 등장했을 때 어떤 그런 발걸음이나 어떤 나의 몸짓 또는 내가 처음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서 그 뒤 이야기가 궁금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기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예상 예측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거기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습실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첫 등장, 첫 대사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더 애정이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극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테크 리허설을 돌면서 그 첫 등장의 어떤 그 분위기와 무대와 조명,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되게 가슴이 벅차면서 좀 눈물이 나는 그걸 느끼면서 아 내가 그래도 내 기준에서는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 처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멋있는 무대와 조명, 온도, 습도 만들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리면서 네,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중에 혹시 네. 소리입니다. 연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작년에 지난 시즌에도 무대 새롭게 만드시느라 고민 많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무대를 또 새롭게 갈아엎느라 뭐 아쉬움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번 시즌 무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없으셨는지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석준 씨랑 주순 씨도 스림이란 작품에 합류하게 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무대랑 지금 무대랑 이제 바뀐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도 있다면 있고 그다음에 또 없다면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작년에는 작품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해석적인 어떤 지점들로 관객 여러분과 만났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인물 중심으로 인물 자체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시원하게 인물들의 어떤 관계나 심리들이 잘 드러나는 무대이기 때문에 작년과는 또 다른 미덕이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각했을 때랑 또 올해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또 새로운 신선함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나라형부터 하면 되나요? 소감? 아 아닌가요? 아 그래서 아 그러면 저 먼저 할게. 네. 일단 그냥 짧게 표현을 하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작년 8월 말에 공연을 마치고 한 거의 반년 가까이를 여러 이유로 시간을 보내고 이제서야 제가 이제 다시 스릴미로 무대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냥 그 기간 동안 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셨고 또 기다리겠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그냥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제가 뭐 힘든 일 있으면 잘 견디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그냥 걱정 없이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나서 제가 지금 돌아온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스릴미 참여한 소감은 그냥 너무 감사하다. 네, 감사한 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일단 스릴미라는 작품을 작년 저번 시즌 할 때 보고 이 작품을 언제쯤 나도 해볼 수 있을까 너무 공연이 재밌었기 때문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자님들 중에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또 질문 드리게 됐는데요. 열린통신 미수정 기자입니다. 이 질문 뭐 대표님께 드려야 되는지 연출님께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 스릴미가 1, 2차 두 번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래서 왜 굳이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닌데 왜 1, 2차 두 번 나눠서 하는지 혹시 배우들은 1, 2차가 완전히 나눠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원래 오리지널 극장이 충무 아토홀에서 처음 했었죠. 근데 그 일정이 저희가 원하는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나눈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충무에서 하고 대학로에 지금 JTN 극장, 과거에는 예술마당이라는 극장이었는데 그 시절에 거기로 와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학로에서 먼저 하고
충무아트홀 블랙으로 가서 그때 당시에 그 무대를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 뭐 별로 그렇게 깊은 뜻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또 있으실까요? 그러면 음악 감독님께도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한벨 음악 감독님은 음악 감독이시기도 하고 작곡가님이시기도 하고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섬세하게 디렉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배우분들께 디렉팅을 해주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섬세하다는 말은 그 제가 아니라 배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섬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좀 더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가령 현진 배우나 노윤 배우 같은 경우는 저랑 무대 위에 같이 서봤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음악 감독 포지션으로 같이 작업을 할 때 혹시라도 내 디렉션이 어떤 그 뮤직 디렉터로서의 포지션이 아니라 어떤 배우의 선배로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스스로 검열을 하면서 작업을 하곤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저도 모르게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우들이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열린 채로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어쨌든 이 작품은 돌기노프라는 작곡가가 직접 극작까지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드라마랑 음악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밀도 있게 연결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이야기를 할 때 드라마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뮤지컬에서 음악은 결단코 드라마를 앞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악적인 작업을 할 때도 계속해서 드라마 예를 들면 이 가사는 정말 너무너무 잘 들려야 되는데 음악적인 리듬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지점에서는 음악감독으로서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리듬을 포기하고 가사가 더 잘 들렸으면 좋겠다. 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번 시즌에 배우들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특수한 제 존재적인 포지션으로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배우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 배우들이 너무 즐겁게 잘 따라와줘서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또 있으실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까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하나 까먹었는데 저희 그 다시 충무아트홀 블랙으로 갈 때는 팀들이 거의 다 교체됩니다. 아직은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기대해주시고요. 저희가 제가 이번에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왠지 완전히 대학로에서 세대 교체가 된 배우분들과 함께 이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느끼면서 저도 봤습니다. 무대는 과거의 무대를 저희가 조금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만 연출님, 음악감독님, 배우, 조명, 음향 모두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공연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처음 보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본 뮤지컬이 맞았나 싶을 정도로 밀도가 있었고 가장 재밌지 않나 자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이 되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기자간담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영호 프로듀서님, 이대웅 연출님, 이한빌 음악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모두 퇴장해 주시고요. 정리 후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순서는 연출님과 음악감독님이 함께하는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나역의 김현진, 이주순, 김우석 배우, 그 역을 맡은 배우